안녕하세요. 표현입니다. 고소하고 매콤달콤한 밥도둑 멸치조림. 양념 배합, 시간, 요령 정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2, 3mm 두께로 편을 내주세요. 청양고추 4개, 꽈리고추 4개 쫑쫑 썰어주시고요. 국물용 큰 멸치 쓰실 때는 대가리와 내장을 제거해주세요.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조림용 중멸치는 내장이 작습니다. 특별한 손질 없이 바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비린내와 잡내 제거를 위해 멸치를 덮어주세요. 이때는 젓가락을 사용하셔야 부서지질 않습니다. 설렁설렁 색깔이 살짝 노릇스름해질 때까지 수분을 날려주세요. 찌꺼기는 털어주시고요. 들기름 양념장에 멸치 맛에 따라 간장을 조절해주세요. 준비한 멸치가 전혀 짜지 않아 두 스푼 넣었지만 짭짤한 멸치일 때는 간장량을 반으로 줄이시거나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불에 양념장을 졸여주세요. 반으로 갈랐을 때 점성이 있을 때까지 졸여주셔야 멸치에 착 달라붙습니다. 마늘과 고추를 넣으면 물이 나와 양념장이 묽어집니다. 다시 한번 점성을 맞춰주시고요. 불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멸치와 양념을 잘 버무려주세요. 바닥 수분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참기름 한두 스푼 둘러주시고 통깨 살살 뿌려주시면 감칠맛 또는 매콤달콤 멸치조림 완성입니다. 재료 준비부터 담아낼 때까지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딱딱하지 않고 달라붙지 않는 딱 좋은 밥도둑 멸치조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뵐게요.